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지문은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였고 글의 분위기 묻는 거였죠. 조금 주의할 거는 이 19번 문제 묻는 유형이 정확히는 두 가지가 있죠. 심경 묻는 경우 있고 분위기 묻는 게 있죠. 심경은 이 주인공의 기분 묻는 거고 분위기는 전체 글의 분위기를 묻는 거야. 지금 분위기 묻는 거였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어떤 상황인지 가볼게. 제일 처음 가서 보니까 취프, 어떤 수장 같은 게 되겠죠?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어떤 장인지. 이런 장이 있는데 이 장이 콜풀, 불러냈죠. 리틀 폰을. 대문장 거 보니까 이름인가 봐. 그럼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이름이 너무 특이하지 않아? 리틀 폰이라니? 아마 이 취프는 인디언 수장 같은 것 같아. 우선 가볼게요. 리틀 폰을 불렀어. 나와! 라고 부르고 나서 took her right hand, 그녀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을 잡았죠. 그리고 tied, 그것들을 묶었대. 함께. 즉, 그녀의, 리틀 폰의 오른손과 샘의 오른손을 함께 묶었어. 근데 뭐 가지고? 작은 조각의 가죽 가지고. 샘은 얘까지 봤을 때 그리 무서운 분위기인가 했어. 두 사람의 손을 가죽으로 묶으니까 좀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계속 가보니 그 추장이 gave a big yell, 크게 외쳤죠. 그 다음 샘한테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너는 이제 혼인을 한 남자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앞에 무서운 상황이었던 게 아니고 아 결혼 중이었구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보니 as soon as 뭐 하자마자 결혼식이 was over 끝나자마자 축하가 시작되었다. 그럼 이미 끝났죠. 글의 분위기 어때? 모두 축하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근데 혹시 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가서 보니 폰과 샘 이제 부부죠. 얘네가 지금 담요 위에 앉아있는데 as young boys and girls가 began dancing to 춤을 추고 있어. 뭐에 맞추어서? 플루트 음악에 맞추어서 드럼 비트에 맞추어서 흥겨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댄스드 춤을 추는데 동그랗게 모여 춤을 추고 있고 making joyful sounds 즐거운 소리 만들고 있고 손 흔들고 있죠. 뭐 한 채로? 손을 위로 올린 채로 그냥 머리 위로 즉 지금 신부 머리 위로 올린 채로 다 같이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추고 있고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Fonny, Roger 일어서가지고 그들과 함께 참여했죠. 이제 모두 함께 춤추고 있고요. 사람들이 started clapping and singing 계속해서 나오네.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거니까 흥겨운 분위기였고 폰과 샘이 월 두 명의 행복한 사람이었다. 정확하죠. 그럼 주제가 여기 나왔던 건 뭐였어? 결혼식 광경이었고 분위기 뭐 하는 거야? 축제 벌이는 중이죠. 그럼 딱 보니까 지금 즐거운 분위기인 거 4번 플러스 느낌이고 5번 플러스 느낌인데 4번 정확히 뭔 뜻인가요? 유머러스한 거죠. 얘는 웃기는 거야. 얘는 지금 웃기는 분위기 아니었어. 누군가를 웃기는 게 아니었고 얘는 지금 전체 사람들이 즐겁게 축하하고 있다. 얘가 되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원래 축제죠. 페스티브는 페스티브에서 나와가지고 얘가 축제의 흥겨운 이 뜻입니다. 답은 5번이었고 나머지 단어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외워두셔야 되고 혹시 몰라서 2번 스케어리 얘는 무서운 이 뜻이죠. 스케어리는 무서운 뜻이었고 3번의 calm 얘는 침착한이고 1번 보링은 지루한이죠. 아까 4번 얘기했으니까 얘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5번 반드시 페스티브 흥겨운 외워두신 다음에 잠깐 구문한 게 확인할 거. 보통 이렇게 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지칭추론 같은 거 이런 거는 소설책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많이 그려주고 있어. 그럼 상황 그려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본 적은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주어가 동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 while 두 번째 주어가 이 두 번째 동작을 하고 있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이런 문장인데 쓰고 보니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쓰고 싶어서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하니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갔을 겁니다. 분사 구문. 짧게 줄이려고 원래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를 지운 다음에 그 다음 동사 뒤에 ing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주어가 달라. 주어가 다른 경우는 지울 수가 없어. 이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똑같이 앞에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얘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어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는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얘를 지웠으니까. 접사를 지웠기 때문에 그냥 동사를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동작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분사구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독립적이라 해서 독립분사구문이라 부르는데 뭐 개까진 갈 거 없고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분사구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다른 경우는 주어 동사 쉼표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ing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 동작의 동치성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with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뒤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이 명사 뒤에 분사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해석할 때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거라 보면 돼.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지금 설명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거는 이 구조입니다. 문장에서 with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물론 with 명사까지 묶는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뒤에 조금 더 확인해봐. 혹시 명사 뒤에 분사가 붙어있지 않은지. 그 분사의 모양은 두 가지가 있죠. 나눌 분자니까. ing가 있고 pp가 있죠. 이런 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해석할 때 이 명사가 ing 한 채로 또는 이 명사가 pp 된 채로 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거 애들이 춤추고 있는데 뭐 한 채로? 팔들이 올려진 채로 라 보면 되겠죠. 그녀 머리 위에, 아 그들 머리 위에, 아이들이 자기들 머리 위에 팔들을 올린 채로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분사구문까지 체크하면서 이 지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